16.5 클론입니다. 클론은 우리가 여러 차례 봤었죠. 바로 코드를 보겠습니다. abstract nil 해서 얘는 디버그 클론 카피 셋 다 임플멘트라고 있죠. 그리고 카피 트레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카피 트레이트는 클론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클론은 카피의 슈퍼셋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얘는 클론만 하고 있어요. 카피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좀 달라요. 클론과 카피가 좀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른지는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클론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페어라고 한 스트럭트는 클론을 임플멘트 했고 닐은 클론과 카피를 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닐에서 하나 닐을 만들었습니다. 닐은 지금 카피와 클론 둘 다 한 애예요. 그리고 카피드 닐 해서 닐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얘는 자동적으로 카피가 되어서 두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얘가 만들어지고 얘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두 개 독립적이에요. 하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카피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페어입니다. 페어는 우리가 이전에 클론만 지금 한 애예요. 얘는 카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리해봤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페어를 move the pair 해서 다른 데 옮겼습니다. 옮겼었는데 얘는 카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ransfer라고 표현합니다. transfer 그러니까 데이터의 소유주 이러한 데이터 이 데이터의 소유주가 페어로부터 move the pair로 옮겨게 되고 이 페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move the pair는 살아있고 만약에 이걸 출력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출력이 안 돼요. 왜냐하니까 error가 뜨죠. 뭐라고 뜨나요? borrow of move the value 되잖아요. 그죠? 왜 borrow라고 뜨느냐 하면 borrow는 print line이라는 펑션 자체가 argument를 borrow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borrow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copy trait를 implement 하지 않은 copy trait를 implement 하지 않았던 이러한 데이터 타입 의 인스턴스를 다른데 복사를 하려면은 복제를 하려면은 그때 쓰는 것이 바로 클론입니다. 클론을 쓰게 되면은 카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돼요. 그래서 클론드 페어, 무브드 페어 그대로 독립적으로 두 개가 있고 만약에 무브드 페어를 드랍 시킨다 메모리에서 지운다 하더라도 클론드 페어는 여전히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죠?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카피 트레이트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카피 트레이트를 하면은 그만 이걸 임플멘트하게 되면은 그만큼 코드가 늘어나게 되죠. 불필요하게 코드를 늘릴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클론만으로도 충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클론만 쓰는 것이 합리적이겠죠.